있습니다. KBS 기상연 이주연 씨가 나와 계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익산철도의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으로 장대시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북쪽 지방은 어제 밤부터 눈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동 지방과 울진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남부 지방과 경상남도 서부 지방, 경상남도 충주 내륙 지방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면서 충주는 영하 7도, 서울 영하 5도,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이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낮 기온은 오늘 이후로 오후부터 점차 내리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막다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대 기온은 오늘보다 2~3도 정도 떨어져서 서울과 인천 영하 5도, 수원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청주 영하 6도, 춘천 영하 7도, 강릉 영하 3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영하 1도, 제주는 영하 1도로 내일 아침에는 제주로 대한 전국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지난 69년 1월 28일에 25.8c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5.1cm의 강철량을 보이고 있으니까 큰 인수로 거의 21년 만에 그러면 저기 설악산 쪽이 몇 년 만에? 72년 만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산이 되겠네요. 20세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눈을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셈이 되고요. 언제 이런 눈을 보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한 40~50세 되셔야 또 이런 눈을 보실지 모릅니다. 이 대만쯤만 가도 눈에 관한 노래가 없어요. 눈을 알아요. 눈을 본 일이세요. 눈이 아는 거예요. 눈이 와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요. 좀 사진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0몇 년.